안녕하세요, 정희지입니다. 오늘은 두부김치를 만들 거예요. 레시피가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시작할게요. 돼지고기를 준비를 할게요. 저는 오겹살로 준비를 했어요. 삼겹살이나 다른 돼지고기 부위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무게는 136g인데요 150g 정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치를 준비를 할게요. 김치는 500g 정도 됩니다. 김치는 신김치로 준비를 했고요. 익지 않은 김치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묵은지를 사용하셔도 되긴 하는데요, 어느 정도 익은 신김치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양파를 준비를 할게요. 양파는 1/2 개를 사용을 할게요. 양파는 그냥 약간 두툼하게 채로 썰어 줄게요. 청양고추는 한 개를 준비를 할게요. 청양고추는 그냥 어슬썰기로 썰어 줄게요. 대파는 조금만 사용을 할게요. 대파는 그냥 큼지막하게 썰어 줄게요. 대파는 그냥 큼지막하게 어슬썰기로 썰어 줄게요. 마늘을 준비를 할게요. 마늘은 7개를 사용을 합니다. 마늘은 그냥 산썰기로 썰어 줄게요. 두부를 준비를 할게요. 두부는 두부 가게에서 사왔고요. 무게는 750g 정도 됩니다. 두부는 그냥 물에 데칠 거예요. 두부를 데칠 냄비를 준비해 주시고요. 두부를 넣어 줄게요. 물은 한 컵 정도만 넣어 주시면 됩니다. 불은 센 불로 켜 주시고요. 뚜껑을 덮고 물이 끓어오를 때까지 기다려 줄게요. 제가 사온 두부는 두부 가게에서 사왔는데요, 간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부에 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물만 넣고 데칠 거예요.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불은 꺼줄게요. 두부가 식을 수 있게끔 실온에 둘게요. 프라이팬을 준비해 주시고요. 불은 센 불로 켜줄게요. 프라이팬에 열기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고기를 넣어 줄게요. 고기를 그냥 바싹 구워 줄게요. 그냥 삼겹살 듯이 그냥 바싹 익혀 주시면 됩니다. 고기가 익었으면 가위를 이용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줄게요. 고기를 다 잘랐으면 손질한 양파를 넣어 줄게요. 양파를 넣었으면 손질한 마늘을 넣어 줄게요. 식용유 1큰술을 넣어 줄게요. 식용유를 넣었으면 마늘하고 양파가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그냥 볶아 줄게요. 마늘하고 양파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 김치를 넣어 줄게요. 김치를 넣었으면 고춧가루 1큰술을 넣어 줄게요. 고춧가루를 넣었으면 진간장 1큰술을 넣어 줄게요. 진간장을 넣었으면 김치가 익을 때까지 볶아 줄게요. 김치가 다 익을 때까지 볶아 주셨으면 불은 꺼 줄게요. 손질한 대파를 넣어 줄게요. 손질한 청양고추도 넣어 줄게요. 마지막으로 참기름 1큰술을 넣어 줄게요. 이제 남은 잔열로 볶아 주시면 됩니다. 김치를 볶고 나서 열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잔열을 이용해서 대파하고 청양고추를 잘 버무려서 익혀 주시면 됩니다. 김치 볶음은 완성이 됐고요. 이제 빼줄게요. 물에 데쳐진 두부를 냄비에서 꺼낼게요. 접시에 두부를 옮겨서 먹기 좋은 크기로 두부를 잘라 주시면 됩니다. 접시에 두부를 담으셨다면 볶은 김치를 두부 옆에 접시로 담아 줄게요. 만약에 김치 볶음을 묵은지로 하셨으면 꼼꼼한 맛을 잡기 위해서 설탕 1큰술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김치 볶음을 다 옮기셨으면 마지막으로 참깨를 뿌려 줄게요. 맛있는 두부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두부김치는 정말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요리고요. 맛있게 익은 돼지고기를 볶은 김치에 두부를 곁들여 먹는 음식은 언제든 먹어도 맛있는 밥반찬이고요. 두부김치는 주로 술안주로 많이 드시는 메뉴이기도 합니다. 두부에 김치와 고기를 같이 곁들여 먹으면 아주 맛이 좋아요. 그리고 두부김치는 언제든지 드실 수 있는 정말 간단한 레시피의 요리입니다. 오늘은 두부김치를 만들어 봤는데요,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죠? 여러분도 영상을 보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다음에도 다음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